이제 11월 다 돼갔는데 뭐 이리 덥냐. 야, 수민아. 일명 유수민. 너 생활관 가서 내 관물대 안에 있는 검은 박스 좀 가져와라. 아, 넵. 뭐 자동차 정비용 공구 들어있는 상자입니까? 아니, 맥심 들어있는데. 갑자기 맥심은 왜... 그냥 손님이 가져오라고 하면 예 하고 가져올 것이지 뭐 이리 궁금한 게 많어 이 십새끼가. 빨리 안 가져와. 일과 시간에 업무 관련 내용도 아니고 맥심 쳐보려고 하는 게 자랑인가? 왜 나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차량 정비할 것도 많은데 짜증나네. 근데 박스 안에 맥심이라. 박스에 있다는 건 한 개는 아니고 여러 개 모아뒀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얼마나 모아뒀을지 또 궁금하네. 많이 있으면 잠깐 감상 좀 해볼까? 개 씨발 진짜 맥심이었네. 에휴, 생활관 온 김에 좀만 누워있다 가야겠다. 지금이 3시 2분이니까 10분까지만 누워있다가 다시 수송부 가야겠... 맥심 가져오라고 보냈는데 하도 안 오길래 직접 올라와 봤더니 내 침대에서 2시간 동안 쳐자고 있었네. 미쳤냐 진짜? 아,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그래, 그거면 된 거야. 갑자기 이 세계로 이동해서 세계를 구한 다음 다시 현생으로 돌아왔더니 2시간 지나 있었다 같은 족같은 설정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라. 이 호로 잡녀나. 암튼 이 새끼 한 번만 걸려라 하고 존나 벼르고 있었는데 진짜 잘 걸렸다. 닌 오늘 뒤질 줄 알아. 오늘 진급식이 있는 인원은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반복 전달. 딱 기다리고 있어라. 15년아 진급식 하고 와서 보자. 아이씨 이벌 어쩌다 그렇게 깊이 잠들어가지고 좆됐다 진짜. 진급식 하고 왔다 이 씨벌놈아. 개털릴 준비 됐냐? 정말 죄송합니다 허브만 상병님. 허브만 상병님께서 상병으로 진급하시는 이 기쁜 날, 제 실수로 상병의 신이신 허브만 상병님의 기분을 안 좋게 해드려. 물론 네가 좀 족같은 짓을 하긴 했지만 뭐 오늘은 좀 기쁜 날이긴 하니까 상병인 내가 특별히 넘어가 주겠어.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와, 오늘 운 존나 좋다. 진짜 역대급으로 털릴 뻔했는데 상병 진급식 덕분에 살았네. 뭐 아무튼 행복한 저녁 보내고 저녁 맛있게 먹으라고. 이 바보야. 야, 흑두, 사인. 이병, 흑두. 방금 운 좋게 위기를 극복해서 그런지 기분이 매우 좋구만. 그런 의미에서 같이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갈까? 오늘 저녁 메뉴 뭐냐? 오늘 저녁 해물 비빔 소스입니다. 아이씨, 이발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져 버리네. 해빔은 진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PX로 갑시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일병짬 좀 먹었다고 해도 결식하고 PX 가는 건 걸렸다간 개털릴 것 같은데. 아! 허브만 상뱀,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오늘 저녁 해물 비빔 소스랍니다. 그래서 뭐 새끼야? 설마 일병 짝그레기 주제에 결식하고 PX 가서 저녁을 먹겠다는 미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킹가 댐페로 충무공 마제스티 하이퍼 울트라 판타스틱 익스트림 지니어스 활용점정 상병으로 진급하신 허브만 상병님의 진급 기념 파티 메뉴로 해물 비빔 소스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맞지 새끼야. 당장 내 밑으로 전부 PX로 따라와라. 오늘은 형이 쏜다. 야, 먹고 싶은 거 다 가져와. 와, 허브만 상병님, 이것들 진짜 다 사도 됩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병 월급이 자그마치 36만 6천원이야 임마. 이들보다 3만 5천원이나 더 받는데 겨우 이런 걸로 쪼들리겠냐? PX에서 비싸게 나와봤자 뭐 얼마나 비싸게 나온다고. 걱정 말고 팍팍 골라. 54만 6,800원이요. 에이, 아저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PX에서 50만원이 나와. 계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와, 맞네.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546만 8천원이요. 0을 하나 빼먹었네. 와, 진짜 오랜만에 과자랑 냉동으로 개폭식했네. 야, 꽁으로 일과 시간 2시간 째고 꿀잠 자고 PX에서 진수성찬까지 즐겼네. 오늘 운빨 미쳤다. 진짜 복권 사야 되나? 야, 유수민, 너 내일 위병소 말번초다. 에휴, 불침범 말번도 아니고 위병소 말번초냐.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여, 꽉두파리. 중성. 그려. 내일 아침 일찍 두 돈 반쪽 써야 하는데 운전병 누구 데려가냐? 아침 몇 시에 쏘십니까? 아침 6시에는 부대에서 출발해야 돼. 수송관님께는 다 보고했어. 그러면 두 돈 반은 중형 운전병 담당이라 유수민 일병이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두팔 상병님, 저 아까 위병소 말번초 근무라고 하셨는데 운행을 6시에 출발하면... 어쩔 수 없지 뭐. 넌 위병소 근무 빼줄 테니까 5시 반쯤 일어나서 운행 갈 준비해. 헐, 수민스, 아침부터 고생하겠네. 내일 형이랑 나가서 아침으로 맛있는 거 먹자. 위병 유수민 넷! 위병소 말번초보단 차라리 아침 운행이 훨씬 개꿀이지. 게다가 맛없는 짬밥 말고 개존맛 아침까지. 아, 그리고 오늘 너네 분대 신병 2명 왔다. 야수민아, 네가 신병들 짐 풀어주고 데려가서 밥 먹여라. 위병 유수민 넵. 알겠습니다. 그동안 후임다운 후임이 없어서 사실상 내가 막내였는데 오늘 막내 탈출까지. 야호. 에헴, 난 오늘 너희들의 자대 가이드를 담당할 유수민 일병이라고 한다. 각자 자기소개 한번 조져보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최창식이라고 해요. 다나카 알레르기가 있어서 요로밖에 말을 못 끝내니까 이해해주세요.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이 부대에서 신화가 될 사나이 김진철입니다. 저는 간질이 있어서 힘든 일을 하면 쓰러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개조됐군. 아니지. 나도 한때 폐급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S급으로 거듭났잖아. 얘네도 사랑으로 감싸줘서 S급으로 키워내야지. 자, 그럼 지금부터 짐을 풀고 밥을 먹으러. 썰, 식사도 좋지만 그 전에 담탐을 한번 가져도 되겠습니까, 썰? 썰썰거리지 말고 유수민 일병님이라고 불러라, 이 씨벌로마. 썰어버리기 전에. 예, 썰! 대대장님하고 주임원사님이다! 대대장님하고 마주쳤을 땐 존나 큰 목소리로 경례해야 돼! 경례고오는 내가 외칠 테니까 넌 경례만 해! 알았지? 예스, sir! 오늘은 엄청 운이 좋은 날이니까 만약 지금 경례 제대로 조지면 대대장님께 보상휴가를 받을 수도 몰라! 충! 보상휴가야! 내가 간다! 쓱! 대대장이 있는데 왜 경례를 못하니? 어쩐지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